또 3년 동안 코러스도 하셨어요. 아, 예. 진짜 나가셨네요. 어, 조관우 선배님이라고요. 네, 유명하시잖아요. 알죠. 그럼요. 아, 한국의 비슷한 한국의 네, 되게 파리넬리. 예쁘게. 네. 시니까. 그 콘서트 때 그때가 12월 30일 날 연말 마지막 콘서트 콘서트였는데 라스트 크리스마스를 불렀어요. 네네네. 어, 네. 자신감 있게 이제 라스트 크리스마스가 반복이 계속돼요. 그러다가 한 번 더 가는 줄 알았어요. 제가 착각에. 아. 그래서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하고 나서 이제 끝나야 되는데 A fancy 근데 제 목소리가 Last Christmas 또 나와. 근데 이게 너무 튀는 거예요. 어. 선배님이 뒤에서 갑자기 막 째려보더라고요. 그 큰 무대에서도 이렇게 뒤로 딱 쳐다보는데 어, 그때 식은땀 나고 아, 나 끝나는지 야단 맞았겠다 했는데 한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. 아, 그래.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 대학교 가요제에서도 코러스를 하셨었네요. 어떻게 보면은 그 지우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. 그 대학교 약간 흑역사인가요? 흑역사죠. 그 당시에 98년도 대학가야제 그 광주 전남 네. 지역에서 한 명이 뽑혀서 본선으로 올라가는 거였어요. 그래서 이 지역에서 본선을 10명이서 경합을 치렀는데 거기서 2등 났습니다. 아, 2등을? 1등만 가는데? 1등만 가는데 근데 그 1등 하신 분이 저보다 한 살 많았는데 같이 코러스 좀 도와주면 어떻겠니? 원래 없었던 거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코러스 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도와줬는데 근데 웃긴 건 제가 방송에서 저희 팬분들이 다 찾아내셨더라고요. 아 예전 영상을요? 예전 영상을 유튜브에 다 찾아 저도 못 봤는데 제가 거기서 인상을 쓰고 있었거든요. 왜 그러냐면 열받죠. 그,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데 자꾸 삑사리가 나고 첫 음을 못 잡고 그 가수분이? 예, 네. 첫 음을 못 잡고 그분이 들어가셨어요. 뒤에서 있다가 인상을 팍 썼는데 그게 카메라에 잡혔어. 잡혀버린 거예요. 내가 있는 너의 세상 어둡지 해 얼마나 그래? 속상했을까. 그날이가 내날인데 메인에서 노래 부른 것도 아니고 억울해 네. 죽겠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